뉴스가 조율됐습니다. 유세중 피격을 당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범위 일정표를 바꾸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신병을 앓았거나 특정 이념에 연루됐던 증거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현장에서 희생된 사망자는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그가 함께 있었던 아내와 두 딸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가 오늘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유화책 발표에도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 움직임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홍 감독은 약 일주일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에서 축구대표팀 코치 후보자들을 만나 면담할 예정입니다.